안녕하세요. 손선생 용접교실의 용접강사 손선생입니다. 금일은 하스텔로의 교육영상을 조금 준비해봤는데요. 혹시 여러분들 불산에도 견디는 하스텔로이라는 얘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이 하스텔로이라는 재료는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 이 하스텔로이라는 재료가 실제로 이 내식성이나 부식성에 굉장히 산에 강한 재료이기 때문에 해양 플랜트나 실제로 이렇게 플랜트 현장에서도 사실 가끔 사용하는 재료고 흔히 접하기는 힘들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용접사로서 일할 때 일당이라든지 이런 거를 또 굉장히 많이 주는 이런 재료라고 우리 흔히 알려져 있는데 금일은 그런 얘기로만 들리는 것보다 이 재료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고 여러분들이 용접을 하는 거를 한번 보는 좀 유익한 시간을 조금 만들려고 본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으니 이 점 참고하시고 영상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우선 이 하스텔로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하스텔로이는 우리 불산에도 견디는 하스텔로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산이나 이런 데 굉장히 강한 재료고요. 이 하스텔로이가 듀플렉스처럼 왜 이름이 하스텔로이인지를 우선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스텔로이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 제조사 이 하스텔로이를 발명하고 이렇게 합금을 만들게 된 제조사에서 이름이 유래가 되었는데 이 이름이 하스텔로이잖아요. 이 하스텔로이는 헤이네스 스텔라이트라는 이 회사에서 이 하스텔로이를 처음에 이제 상품명으로 이렇게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헤이네스의 HA 그 다음에 스텔라이트의 스텔 그 다음에 우리가 이 하스텔로이라는 게 니켈 합금인데 니켈 합금 우리가 뭐라 그래? 얼로이라죠. 얼로이. 그래서 얼로이에 이 로이를 합치면 하스텔로이가 됩니다. 그래서 이 하스텔로이라는 재료가 이렇게 생기게 되었고 이 하스텔로이는 처음에 설명드린 것처럼 보통 이 하스텔로이 성분비가 니켈을 베이스로 한 합금이에요. 이제 인코넬처럼 이제 인코넬은 이제 니켈이 굉장히 함유량이 좀 높은데 하스텔로이 같은 경우는 이 재료의 절반 이상 한 56% 정도가 니켈이 함유가 되어 있고 나머지 한 15% 정도가 이제 크롬이 섞여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300개월 스테인레스나 이런 데 소량이 있는 이런 몰리브덴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뭐 듀플렉스나 이런 거 있는 이제 몰리가 이제 하스텔로이에는 이제 16% 정도 굉장히 많은 함유량이 포함이 되어 있고 나머지 뭐 코발트, 철이 한 5% 정도 그 다음에 코발트나 뭐 이런 것들이 뭐 조금 이제 망간 뭐 이런 것들이 좀 섞여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제 하스텔로이 성분비가 이루어지고 하스텔로이라는 거는 우리 보통 A, B, C, D, 뭐 N, F 뭐 이런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주로 국내에서 사용하는 흔히 많이 사용하는 하스텔로이 같은 경우는 이 B 계열과 C 계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스텔로이 같은 경우 대부분 B 계열과 C 계열 중에서도 국내에서 많이 사용하는 하스텔로이가 지금 오늘 금일 사용할 이 C276 이제 이 C계열이죠. C계열 C276 이제 영상 잘 보입니까? 예, C276 요 하스텔로이 요거를 지금 이렇게 사용하게 될 건데 하스텔로이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크롬 함유량이 높아서 질산이나 염소 특히나 산 이런 쪽에 산화성 분위기에서 내식성을 굉장히 많이 향상시킨 소재입니다. 그래서 보통 뭐 가공성도 좋고 뭐 이런 뭐 틈새 부식이나 응격 부식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지금 앞에 이론 영상을 하면서 이런 데에 대한 균열에 대한 아주 우수한 저항력을 가지고 있는 금속 재료입니다. 그래서 하스텔로이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용접 방법으로 가능하다고 이렇게 이제 이론상으로 나와 있는데 기존에 우리가 용접을 해왔듯이 듀플렉스나 뭐 쿠니처럼 키올 혹은 이런 반키올 용접법으로 용접을 많이 하게 되는 재료고 뭐 실제로 용접을 해보시면 물성이 막 되게 좋은 그런 재료는 아니에요.
뭐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초보분들이 용접을 하시면서 이렇게 접하기가 조금 힘든 재료이다 보니까 금일 영상이 이제 이런 뭐 이런 합금강, 니켈합금이나 이런 재료에 대해서 궁금증을 좀 가지시는 분들에게 조금 많은 도움이 되는 영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 이 하스텔로이 용접하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릴 건데, 이갭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기존에 이제 우리가 영종 연습할 때 헤비얼 파이프가 좀 두꺼운 파이프다 보니까 갭 같은 경우는 한 3.5mm? 한 3.5mm에서 4mm 사이가 좋아요. 수축할 것도 생각을 하고, 요렇게. 그 다음에, 이 텅스텐 길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세라믹을 기존에는 우리가 이제 이 변형 반지 세라믹 요거를 좀 이제 내구경 이제 좀 개조를 한걸 썼는데, 제 텅스텐 한 10mm 정도 나오죠? 예, 이런 10에서 11mm 정도?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하고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재료가 어떻게 보면 물성이 되게 안 좋아요. 우리 쿤이나 이런 것처럼 용접봉 같은 경우도 실제로 사용을 해보면 지금 이제 이런 용접봉을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 C276 하스텔로라고 들어봤습니까? 안 들어봤죠? 요거 보시면 봐봐요. 니켈 크롬 몰리 적혀있죠? 이 니켈이 베이스가 되는 재료예요. 니켈 같은 경우는 56% 정도 들어갑니다. 크롬 같은 경우는 한15% 정도 들어가고, 몰리브덴이 한16% 정도 들어가요. 나머지는 소량입니다. 철 5%, 뭐, 코발트 3%, 망간 1%. 이런 식으로 재료 성분비가 이런데, 아무튼, 잉코넬처럼 니켈이 베이스가 된 재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용접 자체가 실제로 물성이 되게 좋은 용접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해보시면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쿤이나 듀플렉스처럼 이제 이 퍼징을 해가지고 이제 키홀 반키홀 용접을 이제 하게 될 건데 용접봉 연습하셨다시피 여기 자 요거 한번 보세요. 요거 용접봉도 마찬가지로 우리 니켈 크롬 몰리 4라고 적혀 있죠. 2.45파이 재료도 파이프 하스텔로이 지금 파이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하게 한번 설명했잖아요. 하이네스 스텔라이트사의 얼로이 합금 상표명으로 상품명으로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었다. 그래서 하스텔로이라 하고 C 계열과 B 계열 있는데 보통 흔히 국내에서 가장 많이 쓰는 재료는 C 계열이다. 그래서 C276 재료 아까 전에 용접봉에서 보시면 그래서 오늘 간단하게 이런 영상을 했으니까 바로 용접하는 거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접봉 우리 쿤이 듀플렉스 할때 배웠죠? 용접봉 각도 밑에서 위로 들어올리는 용접하는 방식이 좋습니다. 전기는 지금 안 써봤으니까 모르잖아요. 퍼징하고 있는 상태에서 전기는 확인해봐야 알겠죠? 실제로 헤비얼 파이프이기 때문에 조금 더 두꺼운 재료이기 때문에 이제 용접 자체를 전기 자체를 조금 더 올려주는 게더 좋죠. 매일 먼저 확인해야 되는데, 5번째 운동할 때, 셀룸을 매일매일 단전에서 확인하고, 물을 한번 떨어뜨려 봐야 됩니다. 그리고 물이 셀룸 넘어가는지, 퍼즐을 실제로 잘 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백팀을 수원에서 딱지 외장까지 내용을 체크하고, 운동하고, 저랑 만들어 볼게요. 이거 굉장히 좀 모릅니다. 저번에도 건드려가고 만져봤죠? 몸하고 셀룸을 키워 정할 소리죠? 그대로 와요, 쳐다. 오케이, 그럼 이제 여기 넣을 거야. 반대, 이거 무슨 소리죠? 이게 무슨 소리죠? 그럼 아예 반대하는 게 뭐가? 반대입니다. 물론 이제 쿨이 들어가면 훨씬 더 우선 좋죠? 지금 하는 게 반대입니다.
It's not a game.
와이어를 접근해야지. 와이어, 와이어 만들고 되지. 나 와이어 찍고 와이어 만들면 물도 안 좋은데, 수정도 안 좋은데, 와이어만 많이 들어가는데 어떻게 안 되지? 여기 안 먹는 거야. 이게 초보들 하기 어려워, 이렇게. 그 와이어 엄청 비싼데? 그 와이어한테 미안함을 자꾸 가지면서 떼어봐야지.